안녕하세요. 위고플라자에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위고플라자 투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상현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한미동맹 상징 조형물로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위치한 한미동맹 상징 조형물입니다. 한미동맹 상징 조형물은 한미동맹의 역사와 굳건함을 기억하고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혈맹을 바탕으로 일군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고 플라자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 플라자는 크게 네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차례대로 각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할 공간입니다. 위고 스테이지입니다. 네, 위고 스테이지는 한미동맹 주요 인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토크쇼 및 강연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실 공간은 위고 라이브러리입니다. 외교부 소파 국민지원센터는 민군관계 사업의 일환으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고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러한 소파 국민지원센터의 콘텐츠를 갤러리에서 전시품을 관람하듯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위고벨입니다. 위고벨은 한미동맹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7가지의 퀴즈 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퀴즈를 풀고 위고벨을 울려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공간을 소개드립니다. 위고 라운지입니다. 위고 라운지는 위고 서포터즈 팀원들 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카페 휴게 공간입니다. 위고 서포터즈 팀원들을 만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요? 그러면 위고 라운지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위고 플라자 투어 가이드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민군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위고 스테이지로 집결해 주세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 사이의 민군관계의 현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게 있습니다만 한반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한미동맹 그다음 주한미군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좋아질 때는 여기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이런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미 간의 동맹의 우호도는 정치 수준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쪽에서의 호감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약 10분간 휴식 후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행사의 시작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한미군 베린저 일병과 정준영 병장을 강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a private first class Christian Beringer, and I'm part of the Korea Rotational Force here on Camp Hobie. Hello, this is Sergeant Jung. I'm also part of the rotation brigade right now, and then I'm just about the ETS, so I feel great right now. Good to see you guys. 네, 그러면 베린저 일병님과 정준영 병장님의 주한미군의 삶과 문화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I've been here in Korea. I've gotten to do plenty of amazing things. I got to travel the whole country. For the Korean English speech contest, right, to Busan, and then the experience with KATUSA, and also and then the big thing, which would be the ROK-US Alliance. And so, From now on, I'm gonna talk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me and Ranger. Just hang around, but we also work actually like working together. We are always take pride in ourselves as the symbol of this ROK-US Alliance. And then we always gonna get ready to fight tonight to protect this country and this whole like peninsula and people. 두 분이서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통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제가 한국 음식을 뭐 국밥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줬는데 되게 입에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를 약간 All in the places. 저희를 친해질 수 있게 한 그런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더욱 끈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팀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포터즈 각 팀별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준비해와 주셨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구성한 내용이 얼마나 참신한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1조 팀원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조 캘플로리아 팀의 발표를 맡은 정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두 가지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스포츠 데이고 두 번째는 로컬 마켓 미션입니다. This is Rosie with the Diplomates. With this in mind and in an effort to not only share culture but als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and create a more accessible means of building relationships, we wanted to create an international market day. Right, we are the 부대찌개 team. So how do we bridge that gap? Is to generate interest between the two groups by creating a medium where dialogue occurs through language exchange.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포터즈 팀별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다 같이 2번, 숫자 2번을 눌러서 하트를 날리며 사진을 찍어볼까요? Here we go. 하나, 둘, 셋. 가시기 전에 방명록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